여러분, 오늘은 쿠팡 택배가 잔뜩 왔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차례차례 까보자. 첫 번째, 계란 30개짜리 샀습니다. 9,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서울우유 고단백 저지방 우유. 1.8배 단백질 앤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일반 우유보다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닭갈비에 빠져서 셰프 초이스 춘천 닭갈비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샀습니다. 다음 이것은 논슬립 옷걸이. 이렇게 시키고 보니까 너무 많네. 제가 이사 올 때 논슬립 옷걸이를 40개짜린가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모자라서 이번에 시켰습니다. 논슬립 옷걸이 진짜 편해요. 뭐 논슬립이라고 얼마나 편하겠어 싶었는데 진짜 편해요. 필수템.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일리 브라질 캡슐입니다. 일리 캡슐 다 떨어져서 쿠팡에서 샀습니다. 다음 요거 두 개는 컵입니다. 이렇게 마카라는 브랜드 컵이고요. 이거는 530ml, 이거는 700ml. 이거 둘 다 예전부터 쓰던 건데 몇 개 깨먹고 또 오래 쓰다 보니까 막 금이 가더라고요. 요거 쓰던 건데 여기 금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문했고, 이거 530ml 컵은 일단 500ml라서 좋고 그 1리 컵에 딱 높이가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꿀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물 많이 마시려고 한 방에 이렇게 따라놓고 축축축 마시려고 700ml짜리 샀습니다. 여기다 콤부차도 타먹고 합니다. 쿠팡 하울 끝! 오늘의 점심은 크림 안 들어간 리얼 까르보나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여기다가 됐나? 이것이 소스입니다. 원래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계란이 익어버릴 거 같아서 익어버릴 거 같아서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간을 하나도 안 하고 치즈가 간을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간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 베이컨이랑 소세지랑 먹으니까 간이 맞아. 별로 계란 비린내 안 나고 고소해요. 맛있어!
여러분, 저는 카페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요거 가방 새로 샀거든요. 오늘 게시하고 갈 거예요. 아이패드 들고 집에 있으면은 진짜 사소한 해야 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유튜브만 봐가지고 카페 가서 뭐 그거 여행 준비도 좀 하고 하려고 나가려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거 솔티드 피넛 버터 쿠키인가? 이거. 애견 동반 카페라서 괴물지용 메뉴도 팔더라고요. 안녕. 지금 9시 반이고요. 지금 일어났고 아침을 먹을 거예요. 고베 식당 치킨 카레 먹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고 저는 끓는 물에다가 익힙니다. 터졌어, 노른자. 카레. 계란. 저는 이것을 먹고 오늘 미용실에 갈 거예요. 맛있다. 닭고기. 비프 맛이랑 똑같이 맛있네요. 일식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 고베 식당 카레 꼭 드셔보세요. 머리가 진짜 거지존이고 어깨에 닿아서 뻗치고 그리고 너무 일자로 잘라놨던 게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커트 좀 하고 파마 가능하다고 하면은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탈색했어가지고
밑에 파마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살짝 화장했고 이러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마도 시컬 펌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된다면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뿌리 쪽은 매직하고 밑에는 시컬 하기로 했어요. 탈색물이라서 될까 했는데 일단은 되긴 하는데 하고 나서 좀 너무 상한 부분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나 마기꾼 같아. 아직 중화 전일 걸. 너무 배고파서 서브웨이 포장해 가야겠어요. 저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 위트요. 15cm 넣으세요? 네. 빵 파는 거 돼요? 빵 파세요? 네. 로티세리 치즈 골라주세요. 슈레드요. 아보카도 추가할게요. 네. 올리브 할라피뇨 빼주세요. 소스 렌치랑 스위트 칠리요. 거의 2분 컷. 여러분, 전 집에 왔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가 생각보다 상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층이 들어갔고 C컬로 다 말았는데 이 안에 쪽이 더 긴데 이 안에는 어깨선에 닿아서 어쩔 수 없이 뻗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생머리보다 훨씬 나은 듯.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는 매직하고 밑에는 C컬. 그리고 저는 되게 평소에 많이 묶어서 묶었을 때도 일자로 이렇게 직선으로 빡 이러면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 파마를 넣어놔서 이렇게 똥머리 하거나 그냥 묶었을 때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이거 에뛰드 블러셔, 웜톤 블러셔가 없어가지고 웜톤 블러셔로 두 개 샀고 이거 티젠 콤부차 복숭아 맛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사봤습니다. 전에 한 번에 8박스 사놨던 거 다 먹었거든요. 사실 레몬맛 빼고 다 먹었어요. 레몬맛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거랑 서브웨이 포장해온 거 같이 먹겠습니다. 페리 온냐가 언제부터 광고를 했지? 괜찮은 듯? 맛있는 듯? 별로 안 달다. 되게 안 달고 다른 맛보다 좀 덜 단 것 같기도 하고 상큼하고 괜찮습니다. 로티세리 바베큐 치킨. 제가 오늘 10시 반에 갔는데 거의 2시 다 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반인가? 3시간 반인가? 몇 시간 걸린 거지? 맛있다. 서브웨이 뭔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입에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난다 싶었더니 아보카도 추가해서 그런 거였어. 여러분 택배 왔는데요? 이훈 베이킹에서 시킨 거고 뭐냐면요? 타르트 틀인데 너무 작다 생각보다. 에그 타르트 만들려고 시켰어요. 오이씨,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그냥 판때기로 6개 돼 있는 게 저의 오븐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 오븐을 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판때기가 26.5cm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한 틀은 저의 오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된 것을 샀습니다. 하나에 1,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베이킹 타임 에그 타르트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집에 설탕이 다 떨어져서 아까 마트 가서 설탕도 사왔어요. 고고싱! 자, 먼저 타르트지 만들 건데 또 요거로 만들어 보려고요. 다이소 거. 레시피는 하다 앳 홈님 걸로 만들 거예요. 120. 그리고 야로스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살짝 쓸까요? 오씨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을 잘 깔아주고요. 그리고 약간 그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처럼 그걸 하는 거예요. 결을 내주는 거예요. 얘는 30분 냉장 휴지 시킵니다. 그리고 노른자 3개가 필요합니다. 노른자 른자 른자 노른자 른자 른자. 이거는 우유 조금에 전분 푼 거를 넣어야 되는데 전분 없어서 밀가루를 살짝 풀었고요. 넣고 섞어주고요. 바닐라. 넣어서 섞어주고요.
됐어. 완성! 자, 여러분. 그리고 오븐은 예열 중이고, 이제 팬닝. 팬닝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틀이 너무 작아서. 너무 많아. 그 다음 90% 될 때까지 지우세요. 야, 조금 식혔어요. 과연 맛있을지. 오, 덜 익은 건가? 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메리카노. 근데 전혀 그 패스츄리 결은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덜 몽글몽글하긴 한데 맛있어요. 이 겉에 이 파이지가 조금 파는 거에 비해서는 딸리긴 하지만. 근데 똑같은 시간으로 구웠는데 왜 위에가 이렇게 맛있게 끄슬리는 그 느낌이 안 난 건지 모르겠어요. 40분을 구웠는데 그 색깔이 안 나서 5분 정도 더 구웠거든요. 그래서 이 몽그람이 더 없어진 것 같긴 한데. 한 개 더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쏟아 올랐다가 가라앉고 있어요. 제가 우유를, 고단백 저지방 우유를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또 혼영하러 가려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빨리 안 보면 스포 당할 위험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파이지가 패스츄리가 되다 말았어. 케이티 VIP로 예매 완료! 1시간 후 걸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바지는 이걸로 갈아입었어요. 편한 바지. 닥스 보고 오겠습니다. 어이? 발권 완료.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그리고 편의점에서 얼음컵이랑 이거 샀어요. 사실 두 개 더 있어요. 2+1이길래 그냥 한 번에 샀습니다. 이거 저번에 제로 칼로리라길래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온 음료인데 밀키스 맛 이온 음료. 많이 달지 않고, 그리고 무슨 유산균 콜라겐 엘카르니틴이 들어있대요.
영화 보고 왔다. 나름 재미있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미있었다. 근데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뭔가 무서운 장면이 많아요. 그리고 마블의 화려화려 CG가 아주 많다. 재미있었다. 오니까 집에 오니까 10시가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나서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쿠키랑 떡밥 분석 비하인드 이거 영상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